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 많이 사갔는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인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도 정태근 팀장께서 분석해 주실 텐데요. DY, 한일단조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DY가 지금 29%까지 상한가 찍었네요. 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만큼이나 정말 화끈하게 오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현대차와 그 미국 앱티브라는 회사의 어떤 합작사인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4의 자율주행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항공에 대한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레벨4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DY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 일단은 DY 같은 경우에 그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라는 장비를 개발을 해서 현대차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매출이 반영될 예정인데 그 DY의 100% 자회사인 DY 오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DY의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큰 비중의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현대차와 합작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라든지 뭐 레이다 그리고 라이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시스템인데 이 보조 시스템에 이 오염물질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 그 자율주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해주는 제거해주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자율주행에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현대차에 탑재가 되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 리비안의 단독 벤더로서 지금 리어 와이퍼라는 모터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카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쪽으로도 현재 조향 모터를 수주받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최근에 한국 업체들이 미국 그 전기차 업체들 쪽으로 상당히 부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D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DY를 좀 살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김인수 대표님 이제 네. 좀 상한가 갈 만한 종목 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목하시는 종목은요? 네, 부담을 먼저 주시네요. 상한가 갈 종목보다 예, 차근차근 시장에 맞춰가는 게 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도 기존의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그렇게 위축됐다가 거의 울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반전시키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하반기였죠. 한때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았던 섹터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메타버스부터 P2E 게임 모두 다 도배가 될 걸로 알았는데 막상 또 그때 열기와는 좀 다르게 최근에 주가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또 메타버스 망하냐, 메타버스 세계 폭망했냐 뭐 별 얘기가 많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관련돼서 기업들은 꾸준히 관련된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근에 이어졌던 낙폭 이후에 이어지는 반응이 가장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컴투스 그룹은 다 아시는 것처럼 C2X에 기반이 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P2E 게임의 여러 가지 흐름들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또 하나의 중심이 돼서 메타버스와 함께 콘텐츠 쪽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룹 쪽에 시너지를 같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전혀 그 사이에 어떤 환경들이 변화된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공개됐었던 작년이었죠. 공개됐었던 이 컴투버스와의 어떤 확장된 흐름들 특히 메타버스가 확장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적응이 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그에 따른 해답을 분명히 보여준 게 이 컴투버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가상환경이 구현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들과 연계 또 점포들이 가상점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와 또 실질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어떤 이커머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어떤 주가와는 상관없이 기업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을 바라볼 때 추가적인 확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맞춰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컴투스 홀딩스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오늘 뭐 5%대, 11%대 이렇게 급등한 걸 보면 뭐 상한가 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18만 9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